전마가 왜 저런 질문하냐 화내지 마시고 도대체 누가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을 소개했냐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후보 부인한테 드루킹이란 경인선을 얘기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감에서 안 다루고 뭘 다룬다는 겁니까? 전마가 왜 저런 질문하냐 화내지 마시고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다가 만난 것 같다 했는데 결국은 몇 번 만났느냐 11번 만난 거 11번 등공무 사무실에 3번 만나고 의원회가 사무실 있다고 있어서 7번 8번 이게 지금 이게 도덕성의 문제예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바꿨냐는 거야 또 하나는 등공무가 댓글 조작을 하는데 2017년 3월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월이에요. 이때 60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검해 조작을 정공무가 했어요. 드루킹이. 그런데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드루킹의 댓글 조작의 31%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해 조작입니다. 전마가 왜 저런 질문하냐 화내지 마시고 2월 7일 드루킹을 만났는데 정책 건의를 해달라 그래가 개성공단 2천만평 개발계획 드루킹이 줘요 2월 9일날 이거를 정책으로 발표를 합니다 드루킹이 어느 정도의 입장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이 헌법적 위반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정책으로 받아가지고 발표를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드루킹이 입장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입장이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정책 발표까지도 하는 거를 그냥 듣고 이거 국감에서 다루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마가 왜 저런 질문하냐 화내지 마시고 김경수 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우선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긴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동안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그 다음에 그 일방적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도 밝혔고 특히 경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경남도지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경남 도정에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나 충정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경남 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라 경남 도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경남 도지사가 국감을 받는 자리고요. 그리고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 예산을 포함한 국가 지원 예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저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국감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원진 의원님께서 도정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고맙게 받겠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 국감장을 통해서 언론에서 반복된 여러 가지 허위의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들을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